안녕하세요. 행복한꽃 하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옥상다육이 오래간만에 보여드립니다. 옥상다육이요. 저 여전히 이렇게 바닥에다 다육들 깔아놨습니다. 올릴 수가 없어서요. 왜냐면 비가림을 해주려고 이렇게 깔아놨는데, 요새는요, 비가 왜 날씨 예보가 맞지 않을까요? 요새는 날씨 예보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비가 온다고 예보가 떴었는데, 오늘도 비가 안 왔어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비닐을 덮었다가 다시 그 해가 나와서 비닐을 걷었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뭐, 여름 날씨는 요지부동이잖아요. 갑자기 또 폭우도 막 쏟아지고, 예보도 없는 폭우도 막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예보 보고 아침에 비가 온다 그러면 좀 덮어주고, 저녁에 와서 또 떼어주고, 걷어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옥상다육들 근황 이렇습니다. 저희 목대 있는 아이들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창보다는요, 물을 조심해야 되는 게 국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에게 목대가 있는 다육들 특히 비를 많이 맞추면 습도가 높고 그러면 막 입장을 다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쪽 중간중간에도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빈 화분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화분도 있고 저쪽 보면 다 초록등이에요. 초록등인데 다육이는 몰라요. 1년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이라고 해도 가을 되면 다시 다 자기 외모를 또 그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를 키울 때는 또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저희 다육들은 이제 비를 안 맞춰서요. 이렇게 젖어 있진 않아요. 근데 입장을 만져보면 굉장히 땅땅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공중습도, 습도를 먹어요. 이 아이들이 뭐 뿌리에서만 습도를 먹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도 여름에는 이제 그걸로 버텨서 산다고 해요.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육이는 건조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온도차가 있는 낮과 밤에 온도차가 있으면 더 색깔도 이뻐지고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럴 때 가장 다육이의 빛감이 예뻐요. 그래서 가을 단풍, 가을 다육 단풍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가을 그 봄가을에는 온도차에 온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육들이 예뻐지고요. 또 낮에는 그 다육이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또 돼요. 많이 막 여름처럼 30도가 넘진 않잖아요. 높아야지 25, 6도? 뭐 그 정도 되니까 그게 다육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에 많이 성장도 하고 예뻐지고 그렇다고 하죠. 지금 여름이라서요. 농장을 가보고 제 다육을 보더라도, 키팅장 다육도 보더라도, 다 이렇게 빛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초록빛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1년 사시사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름이 이 시기가 가장 어려워요. 다육이 키울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잘 넘기셔서, 가을에 이제 여름 빼고 다 나머지 계절은 괜찮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난방만 해주면 다육들이 잘 살거든요. 춥지 않으면 뭐 영하 막 15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날이 뭐 겨울 와도 우리가 많이는 겪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겨울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사람도 힘든데 다육들 안 힘들겠습니까? 똑같이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온도가 좋지도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다육들이 살 수 있는 온도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도 정말 감사해야 되죠. 빛감이야 뭐 가을에 보면 되니까 레티지아 보세요. 레티지아 빨간색인데 지금 저쪽에 레티지아 바구니가 있잖아요. 다 초록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육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옥상 다육들을 자주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빠서 글도 글지만 뭐 매일 이거를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께서 봤던 거 또 보고 하면 실증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안 보여드리는데 또 중간중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찍어갖고 또 간간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제 옥상 다육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다육들이고, 레티지아 이런 거는, 아, 레티지아란다. 이거는 리틀잼이죠. 요런 거는 지금 합식해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크고 있어요. 옥지라가 됐고, 이렇게 덩쿨형으로 크는 아이거든요. 가을 되면요, 반짝반짝 골드빛으로 해서 커지는 아이예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따글따글하고. 이렇게 지금. 물을 그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이거를 이제, 물을 너무 굶겨도 또 뿌리가 고사하니까. 적당한 날씨 봐서 물을 한번 뿌려주거나 비를 맞추거나 한번 해줄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안 맞췄거든요. 지금 비닐을 다 덮어주고 해서 비를 안 맞춰서 우리 애들이 너무 말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비를 한번 또 오는 날에 그냥 둘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그 방울복랑 이게 뭐지? 방울복랑 과잖아요. 이게 그건데 뭐지? 이름이 여기 있다 이름. 아이고 이름이 햇볕에 다 지워져 버렸네. 안 보여요. 이름이 뭐야? 다 지워졌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였지? 백미용, 백미용. 새로 이름표 써야 되겠다. 백미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이름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백미용이라고. 이거는 백미용인데 이런 방울복랑하고 비슷한 색감을 주잖아요. 이 백미용은 입장이 좀 널찍하면서 하트 모양의 입장이고 방울복랑은 동글동글하고. 이런 아이들이 꽃대를 이렇게 잘 올려요. 여름에도 이 꽃대를 잘라주셔야 돼요. 꽃대에서 진드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방울복랑이나 이런 백미용 이런 아이들이 꽃대에서 진드기가 잘 생겨요. 그래서 꽃대를 좀 잘라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보면 여기 미니베일이나 핏감이 다 빠졌어요. 다 빠져서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뭐 이런 누브라 이게 누브라죠? 로라브레이트 이런 아이들의 빛감 진짜 예쁘네요.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보면 말라갖고 입장이 이렇게 말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꽃대 요새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 꽃대 자르는 그 꽃대를 뽑아주지 않으면 거기서도 또 곰팡이 세균이 생겨나가고 다육이를 입장 더 다 목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서 뽑아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바깥쪽에 저희 다육 제 다육들인데 이렇게 군생들도 많아요. 카라솔도 건강하게 목둥이도 잘 있고 군가리도 하지 않은 이런 아이들도 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뭐지? 화이트 라인. 이것도 가을 되면 진짜 예쁘고 마디바라 긴입적서 이렇게 정말 오래 키운 거 캉캉 데뷔철화도 이렇게 오래 있네요. 올리오심이나 저쪽에 러블리 로즈랑 해서 여기는 뒤에 이제 분갈이 안쪽이 중간 중간에 좀 보세요. 간 아이들도 보이죠 여기. 근데 보니까 제가 이름표 이 쪼꼬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로라클론이에요. 색깔이 진짜 이쁜데 이런 그 고급해서 고급종으로 해서 명품으로 분류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달들 가격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어서. 가격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옥상 다육들 보여드리는데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여기 이제 여기는 바깥쪽 노숙하는 데고 저 안쪽으로 가면 이제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는 하우스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저녁이라서 불을 켜놨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요 반노숙장이에요. 반노숙. 왜냐하면 여기 비닐이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비닐은 차 있는데 밑에까지는 안 차 있어요. 천장만 막아져 있는데 여기는 거의 100% 노숙은 아니고 절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가장자리에 있는 다육들은 다 비를 맞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비를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노숙이라고 하는데 뭐 그 묵둥이들만 여기다 놓고 분갈이 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운데다 비 안 맞게 이렇게 놨는데 뭐 바람 불고 그러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창들 묵둥이들 제가 키우고 있는 창들과 또 밭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죠. 비를 맞추고 있죠. 바늘복랑도 지금 보시면 물을 너무 안 먹었어요. 지금 쪼글쪼글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물을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여름이라서 굶기고 있고 부용도 그렇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반노숙장이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근데 바깥에 아이보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고 제가 보니까 많이 잘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만큼 노숙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여름에는 분갈이는 아주 좋은데 중간에 제가 여기 요 하나 요 아이도
제가 하나 뺐어요.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아침에, 얘는 이제 어제 아침에,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빼야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물이 고픈 거예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안 맞고 이제 이렇게 그 여름 내내 물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을 많이는 주지 않고요. 살짝 뿌려줍니다. 수도로. 너무 굶기니까 애들이 뿌리가 고사해서 살짝 많이는 안 하고 위에 그냥 물만 적셔줘요. 그 정도로 물 주거든요. 많이 주지 않고. 그래서 물 적응도 이제 시키고, 가을 되면 물 이제 잘 먹으라고.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안 좋으니까 작년에는 진짜 굶겼어요. 삼복더위에는. 그랬더니 아이들이 뿌리들이 많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도 오고, 진드기가, 깍지나 진드기가요,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이렇게 그 번식을 하는 것 같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좀 습기를 좀 주면 좀 덜한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는 안 하고, 이제 지금 여름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의외로 이제 많이 흠뻑은 주지 않고요. 이렇게 살짝 물맛만 보라고. 그러니까 간지럼을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그거라도 먹고 버티라고. 그렇게 해서 줍니다. 여기는 이제 가운데 제가 봄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 아주 건강히 잘 크고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도 보면 아픈 아이들이 하나씩 나오긴 해요. 근데 많이 안 그러니까 많이 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죠. 초보 때는 엄청 제가 속상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초보 분들 많이 하나 보내면 귀하게 키웠던 아이들인데 정성을 다해서 네, 보내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2층에도 있어요. 저 2층에도 지금 봉다리는 하엽을 그때그때 뛰니까 이제 저기다 이제 하엽을 넣으려고 해놓은 거고, 이렇게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창들, 좀 사이즈가 큰 아이들 창들을 구미니보다는 창들을 많이 여기다가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분갈이하고 저기 토분에다도 제가 토분에 분갈이를 해놨는데, 아, 토분이 좋은가 봐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다 매달아 놓은 바구니. 지금 보면 없어요. 지금까지는 잘 있어줍니다.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옥상은 이렇게 옥상 근황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뭐 아이보리나 이런 루돌프, 지금 색깔은 이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빨갛게 가을 되면 바뀔 거고요. 이것도 플로리디트거든요. 지금 색깔이 이렇지만 다 묵은둥이라서 가을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일 정도 버티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다육대 빛감이 완전 다르게 바뀝니다. 그때 이제 기대하면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상 소식이었고, 저는 물을 조금 아침에 주려다가 다시 내려가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다가 저녁 때 해가 뜨더라고요. 점심 때에도. 그래갖고 지나고 나서 좀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덥고 습하긴 해요. 사실 지금 이 저녁에 온도계 보니까 30도예요. 30도. 제가 온도계를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여기 밑에는 마디바도 이렇게 분갈해갖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고, 보시면 30, 와, 온도 보세요. 지금 온도가 32도. 시간이 지금 7시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밤이라고 해서 식지가 않는 거죠, 온도가. 32도. 습도가 무려 68%입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더운데 다육들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육들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쁘다고 색깔 다 빠졌다고 막 외워라 하지 마시고, 고맙다, 잘 버텨줘서, 이런 마음으로 다육이를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옥상에서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시원하게 보내세요. 에어컨 켜고, 너무 춥게 하면 또 안 좋다 하잖아요. 적당한 온도로 해서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